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공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의 신실하신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 중에 마음에 큰 감격이 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약할 때 주로 인하여 날 강하게 하셨고 그 약함으로 인해 내가 자랑할 것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 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며 걸어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명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들 모두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제가 수요일에 쓰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성은 안 나고 몸부림도 안 치시는군요. 그 정도는 해야 쓰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사야서 49장이고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네. 어제 제가 TD 로요를 가가지고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목소리가 조금 가긴 했는데 오늘도 소리를 지르면 더 가겠죠. 대학생 시절에 저희 학교에 있던 부설 국제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사무실을 지키다가 그곳에 있는 수강 신청하는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과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인과 장애. 그러니까 국제평생교육원이니까 노인과 장애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 옆에 있는 세 글자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변보기. 노인과 건강, 노인과 장애라는 과목에 변보기가 적혀 있으니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나이가 드시면 다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요실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특별하게 변 보는 것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편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 보기는 강사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을 뵙게 됐는데 모 방송국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름으로 방송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동생 이름도 알려주셨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동생 이름이 변보리. 동생 이름은 변보리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분은 지금 모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화면에 몇 개 이름들이 또 나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을 하긴 했는데 뜰지 모르겠네요. 네, 저기 많은 이름들이 있죠. 다 진짜 이름들입니다. 주구구, 최라미, 김바로나, 김브로나, 얼마 전 이상한 변호사 오영호에 나왔던 방구뽕, 저거는 가짜 이름이겠죠? 김치국,
이 바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입니다. 김산, 존나, 나요한 목사님 영어 이름입니다. 다 실제 이름들입니다. 제가 왜 이름에 관한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제 이름이 뭔가요? 조현철입니다. 혹시 제 한자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제 이미지하고 되게 닮았어요. 현자는 어질현자고요. 철자는 밝을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밝아라. 제가 어질고 밝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 어질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대마다 선호하는 이름이 다릅니다. 1940년대에는 영수, 영자. 1950년대에는 영수, 영숙. 60년대에는 영수, 미숙. 70년대에는 정훈, 은주. 80년대에는 지훈, 지혜. 90년대에는 지훈, 유진. 2000년대에는 민준, 유진. 2010년대에는 민준, 서연. 올해는 남자는 민준, 서준, 여자는 서연, 서연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물론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돈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름은 뭘까요? 211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름. 힌트를 드리자면 가장 이름이 많으려면 남자도 여자도 다 이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여자만 쓸 수 있는 숙자, 영자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남자, 여자 다 쓸 수 있는 이름 중에 211명이나 되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지영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영이란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주변에 지영 많죠? 이지영, 김지영, 박지영, 정지영, 손지영 엄청나게 많습니다. 211명. 근데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부모님과 본인에게는 남들은 알 수 없는 엄청난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유명 호사유피란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은 단순한 두 글자나 세 글자나 네 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느 묘비를 보건 그 사람이 뭘 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그 사람은 누구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우리들이 알 수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내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모르면 그만큼 실망감도 큽니다. 몇 해 전에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홈커밍이 있어서 그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꽤 젊었던 것 같은데 그때 봤더니 70, 80 어간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을 처음에 딱 보시고 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이리 와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선생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왜 그렇게 기쁜지. 제가 죽도록 미워했고 죽도록 놀렸던 그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에 제가 미워했던 모든 미움의 감정이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내가 내 이름이 싫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못 부르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나에게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왠지 내 이름이 초라해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러우세요? 뭐 이름을 바꾸고 싶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이름이 너무나 싫고 나 자신이 너무나 싫은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셨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이름이 그렇게 싫었나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쭉 나올 겁니다.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어우, 이제 좀 계속 넘겨주세요. 예. 네. 예, 저예요. 예. 제 100일 때 사진이었고요. 제 초등학교 때 사진이었고, 제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 대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 군대 가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찍은 두 개의 사진. 저렇게 성장해 옵니다. 조현철이라는 한 인물이. 100일 때 저 아이는 자기 자신이 싫었을까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부터 본인의 이름이나 본인의 정체성이나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냥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해서 어느덧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미국 가기 전에. 근데 미국을 갔더니 제가 어떤 취급을 받냐면 제 영어 이름이 헨리인데 헨리처는 말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죠. 저 친구들하고 자유스럽게 의사소통을 못하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치료하는 영어 치유 발음 센터도 가고, 그리고 1.5세, 2세, 그리고 미국인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아, 이제 내가 좀 살아도 되겠구나. 미국에서 정착해서 그냥 목회를 계속하면서 살아도 이제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 동네 같이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베이비 샤워라는 걸 행사를 했어요. 베이비 샤워는 조그만 아이를 샤워시키는 행사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날 걸 미리 축하하면서 모여서 선물도 증정하고 게임도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 행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게임을 하더라고요. 50문제의 게임이 나왔어요. 근데 50문제의 게임에 나오는 문제 중에 딱 하나 맞췄습니다. 49개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리도리가 영어로 뭘까요? 베이비 샤워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까꿍, 이게 영어로 뭘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이가 있었다면, 미국에서 아이가 있었다면 아마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웠겠죠. 근데 저는 아이도 없었잖아요. 아이도 없는 한국 목사에게 어린이와 관련된, 유아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내 존재감 자체가 없구나.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제가 저 스스로 가장 초라하게 느꼈던 때가 그때예요. 정말로 4살, 5살, 6살짜리 그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영어 단어, 아주 쉬운 단어를 피카부, 이게 짝짝꿍이에요. 이 단어조차도 모르는 내가 과연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8년을 오기로 버티고 8년을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내 인생 가운데 목회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내 이름 석자를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결혼 전에는 불렸죠. 결혼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내 이름 석자가 있어요. 두자일 수도 있고 네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이름 얼마나 많이 불리셨어요? 내 이름 석자를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누가 불러서? 누가 불러서 여러분 이름 석자, 조, 현, 철 이렇게 부른 적이 있냐고요? 요즘은 동사무소를 가도 은행을 가도 이름을 안 불러요. 번호를 부르지. 요즘은 스타벅스 가면 번호를 부르거나 자기 닉네임을 불러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 요즘 부캐라고 해서 자기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신 적 있냐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때가 있으셨냐고요? 그게 여러분들이고 그게 저예요. 그나마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이 불러줘요. 현철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름 석자에 성까지 붙여가지고 무슨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미국에 있을 땐 창피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펀치넬로라는 친구인데요. 이 펀치넬로는 엘리라는 이름의 아저씨가 작은 나무로 만든 나무 인형이에요. 엘리라는 아저씨가 나무 인형을 만들고 그 나무 인형들이 모여 사는 조그만 동네에 웬믹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재주를 잘 부리고 똑똑한 나무 인형들에게는 금빛 포딱지를 붙여줘요. 근데 되게 찌질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나무 인형들에게는 잿빛 포딱지를 붙여줘요. 근데 이 웬믹은 금빛 포딱지를 너무나 받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치며 노력하며 사는데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잿빛 전표를 딱 갖다 붙여요. 너무 힘들었겠죠. 나는 금빛 포딱지를 받고 싶은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잿빛을 붙여줄까? 이 동화를 보면서 제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맥스 루케이도가 목사님이고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을 웬믹과 나무 인형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동화책을 쓰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하고 한번 대변을 해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아요. 나가 죽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나에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나는 정말로 칭찬받고 싶고 나는 정말로 존귀함받고 싶고 나는 정말로 자존감 있게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 세상 환경들은 나를 언제나 잿빛 표딱지를 갖다 붙여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 모양이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 보면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도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너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람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전혀 쓸데없었던 나, 웬믹이라는 나무 인형, 군대 귀신. 근데 웬믹이 자기가 잿빛 전표만 받고 잿빛 표딱지만 받고 너무나 힘겨워할 때 이 웬믹을 그 상처를 치유해줬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웬믹의 친구 중에 엘리라는 루시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루시아라는 친구가 웬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왜 그렇게 잿빛 표딱지 받는 거에 신경을 써? 너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랬더니 웬믹이 그거를 긍정을 못해요. 너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제비 표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게 시에도 귀에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자 루시아가 웬믹을 이끌고 누군가에게 찾아갑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나무 인형을 만들었던, 즉 웬믹과 루시아를 만들었던 엘리라는 아저씨예요. 엘리라는 아저씨에게 웬믹이 물어봅니다. 왜 저를 이렇게 잼비 표딱지만 붙이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엘리 아저씨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그 어느 나무 인형도 잿빛 표딱지를 붙이거나 금빛 표딱지를 붙이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만든 그 어떤 나무 인형도 잿빛과 금빛으로 구별해 놓지 않았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질그르신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 존귀함을 받는 자로 너희를 만들었지. 너희를 루저, 너희를 패배자, 너희를 낙오자라고 만들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쫓아내서 그 사람을 다시금 상처로 회복하게 했어요. 웬믹은 그렇다 치고, 군대 귀신은 그렇다 치고, 저는 어떡하나요? 이제 계속 미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베이비 샤워에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 나 한국에 나가야 되겠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도 그냥 말하는 보통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옵니다.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한국으로 나오죠. 근데 한국에 나와서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제가 이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혹시 찬양이 가능한가요?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5분 전에 부탁드렸는데 네. 그게 조금 어수선했죠. 이 찬양 가운데 저에게 가장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았던 두 단어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낭망하여 지친 제 손을 잡아주신다고 했고요,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일어날 힘조차 전혀 없을 때, 눈물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찬양 가운데 세상이 나를 루저로, 세상이 나를 잿빛 딱지로 붙여줬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금빛 딱지로 보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제가 참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그런 순간마다 이 찬양을 떠올려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20년이 되어 갑니다. 만나게로 온 지는 18년째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을 요즘 가끔 만나면 제가 되게 이렇게 초라해 보여요. 뭐 얼마 전에, 며칠 전, 지난주네요. 지난주에 대학교 친구가 진주 박물관의 관장님으로 계셔서 진주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역사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역사학과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그 친구보다 먼저 박물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주에 있는 황룡사 터에 가서 이렇게 땅도 파고 붓으로 쓸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제 머리 한켠에는 꿈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 저는 잊고 살았는데 거길 가서 다시금 이렇게 새록새록 그 꿈이 돋아났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다른 친구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보다 연봉도 몇 배 높고 아파트 평수도 훨씬 넓고 차도 훨씬 좋고, 열 중에 아홉은 안 부러운데 간혹 부러워요. 그럴 때마다 되게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 부러움과 힘겨움과 조금 다른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친구 얘기고, 또 만나교에 있다가 담임으로 나간 목사님들을 보면 또 부러워요. 아, 저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구나. 저는 마음껏 하시는 분 밑에서 일을 하니까 제 마음껏은 또 못하잖아요.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담임이 되면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내 아들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아들로서의 삶을 좀 멋들어지게 살아보면 안 될까? 근데 제가 금빛과 잿빛이란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잿빛이 나에게 붙여지는 걸 싫어하는 만큼 나는 나에게 금빛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사이의 갈등이 너무나 힘들어요. 잿빛을 붙인 받은 걸 싫어하는 것만큼
빛을 받고 싶은 건 욕망이 꿈틀꿈틀 살아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후반부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적어도 저 같은 목사나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나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들복냐는 거죠. 그분이 판단하실 건데 왜 그렇게 들복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들복으세요? 나 하나로 들복는 게 부족해서 이제는 자녀들까지 들복고 손주도 들복고 조카도 들복고 아주 들들 볶아요. 근데 나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그거 하나로 부족하세요? 저도 가끔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심정을 담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게도 관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럴 수도 있지. 나나 쟤나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자녀인데. 헬린 아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나 자신에 대한 수많은 진짜 같은 거짓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고통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거절당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보호 안에 있는 자녀이다. 타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겠는데 동영상이 잠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토미 워커가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아이가 토미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리예요. 그래, 반갑다. 난 토미야. 서로의 소개가 끝나자 아이는 토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친구죠? 맞죠? 그래, 우린 친구란다. 그 후 아이는 토미를 볼 때마다 달려와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 이름 알아요? 어, 제리. 우리 친구 맞죠? 그럼, 우린 친구지. 토미가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면 아이의 얼굴은 행복한 웃음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하루에 두세 번씩은 주고받았습니다. 토미는 아이가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아로 자란 아이는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외로운 손을 잡아주며 함께해줄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토미는 문득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든 세상에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을 때, 이름 석자마저 초라해 보여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킬 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토미는 아이를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제리야, 나도 네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제리의 이름을 아셔. 그분은 결코 제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지. 그분은 바로 제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도미의 말에 아이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는 그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도미 자신의 고백이면서 각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노래 He Knows My Name입니다. Father. 눈물을 닦아주시는데요, 눈물 전체를 닦아주신다는 의미보다 우리들이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그 작은 눈물 한 방울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부를 때마다 그냥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가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다 듣고 계세요. 다 아세요. 저도 다 알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뭘 감추고 숨길 것도 없어요. 내 이름 아시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이름 아시죠? 나 너 알아. 너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너가 나에게 외친 음성 하나하나까지 다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찬양을 저희들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모든 생각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감고 속으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너 다 알아. 너 기도 제목도 알고 너 지금 어디가 아픈 줄도 알고 너가 그냥 내 생각하면 나는 너 알아. 너 지나온 삶 동안 힘들었을 텐데 그 힘든 과정도 나는 다 알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가 갈 길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에게 잿빛 표딱지 붙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워서 울고 있는 우리가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흘리는 눈물 다 닦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그 아바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